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7시 48분입니다. 이번에는 최혜윤 리포터와 우리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집에서 즐기는 취미생활, 또 온라인 문화생활 등 우리 일상의 취미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캠핑 또한 이 변화를 놓칠 수 없죠. 대인 접촉은 피하면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캠핑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캠핑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제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캠핑을 떠날 건데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자리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건만 캠핑 초보자인 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다 날 새겠네. 혼자서 힘들죠. 좀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은 없을까요? 없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 안에서 숙식 모두를 해결하는 이른바 요즘은 차박 캠핑이 대세. 자동차에서 즐기는 봄의 낭만. 오늘은 차박 캠핑하기 좋은 날입니다. 차박 캠핑의 모든 것을 전수해준다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박 캠핑 4년차 프로 차박러 이정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여기 배낭이랑 드론이랑 아까 차의 트렁크에도 짐이 한가득 실려있던데 차박 떠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이들하고 떠나려고 짐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 같은 건 제 취미라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차박 캠핑은 텐트를 치는 단계도 가볍게 생략하고 차 한 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새로운 캠핑 형태인데요. 바쁜 일상에서 간단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차박 캠핑. 그런데 어쩐지 짐이 간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어느새 차량 적재함이 꽉 찼는데요. 지금 장비를 다 실으셨는데 그럼 여기에 뭐뭐가 실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먹고 자고 꼭 필요한 용품들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캠핑 가자 하면 짐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이거 지고 가는 게 귀찮아서 안 떠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캠핑을 안 다녀보셔서 그러는데 요즘은 미니멀 캠핑이 대세거든요. 이 캠핑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적은 짐만 실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텐트하고 침낭, 그리고 아이스박스 안에 저희 식자재, 그리고 테이블 겸 뭐 리빙박스 이 정도만 딱 실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세에 맞춰 미니멀하게 알짜배기 용품들만 챙겨나선 차박러 이정근 씨와 그의 두 아들. 그렇게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새도 지정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데다 경치까지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보련산 줄기의 수령폭포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수령폭포 공영주차장입니다. 수많은 스팟 중에 여기를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요즘 날씨 계절에도 가장 좋고요. 여기 보시면 개수대하고 공용 화장실이 비치가 돼 있어서 야영하기에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수령폭포는 보련산에서 흐르는 계곡수가 3단 폭포를 이루고 각종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우수해 충북의 자연환경 명소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본격적인 장비 세팅에 나섭니다. 뚝딱뚝딱 한 30분이 조금 지났을까요? 이야, 완성이 돼가는 모습이네요. 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거의 뭐 집 한 채가 이사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차박 캠핑 장비가 정말 특이한 게 많은데요. 일반 캠핑보다 차랑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특징이 있는 카쉘터. 이 카쉘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치도 상당히 용이하고 일반 캠핑 장비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설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네. 우리가 자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잠자리 할 때, 차에서 잘 때는 이런 자축 매트를 많이 이용해요. 푹신푹신하죠. 거의 매트리스인데요? 네. 간편하고 접을 때는 또 에어를 빼서 접으면 부피도 상당히 작아지고요. 원래는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용품이에요. 예. 지난 2월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어떤 종류의 차량도 캠핑카로의 구조 변경이 가능해졌는데요. 차박러 이정근 씨는 큰 구조 변경 없이 차량 내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부품과 컴프레셔 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차박 캠핑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어느 곳이든
차량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캠핑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 딱 먹을 것만 챙겨서 가면 어디서든지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의 두 아들 또한 기저귀를 찰 때부터 함께 차박 캠핑을 다녔던 터라 언제 어디서든 적용력이 최고인데요. 차박 캠핑이 유행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그 매력에 빠진 이정근 씨는 어떻게 처음 차박로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차박을 하게 된 건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으러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가면서 여기서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건 캠핑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차에서 자자. 그래서 하나하나 짐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차박 이렇게 세팅까지 하게 됐습니다. 눈에 담기 벅찬 절경들을 낮에도 밤에도 오래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차박 캠핑. 지금은 사진 찍는 최애 취미만큼이나 차박 캠핑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떠난다는데요. 눈부시게 푸르른 자연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교감하려는 이정근 씨 가족은 맑은 계곡물을 따라 자연 탐험에 나섰습니다. 우리 물에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우리 발 한번 담가 볼까? 시원하겠다. 아빠 먼저 가볼까? 엄마 먼저. 알았어. 전국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선물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글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만져봐. 아빠가 사진 찍어 화장품? 이거 봐. 뭐야? 거미줄이 있는데? 아니야, 거미줄 아니야. 이런 걸 어디 가서 실제로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괜찮아, 안 물어. 자연학습. 물먹으려 화면 속 푸르름이 아닌 아이의 두 눈으로 직접 초록을 느끼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가재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또 차에서 1박까지 하면서 시간 보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이들은 항상 자연을 책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자연 속으로 캠핑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와서 가재도 잡고 뭐 물에 직접 빠져보기도 하고 옷 젖으면 또 갈아입으면 되니까 항상 체험의 유지로 자연 속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이렇게 캠핑 오는 거 좋아요? 어때요? 좋아해요. 뭐가 좋아요? 물놀이하고 가재 잡고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이곳에도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네, 맞습니다. 캠핑의 꽃 바비큐죠. 때마침 등장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정근 씨 아내이자 두 꾸러기 엄마. 일을 부랴부랴 마치고 달려온 건데요. 신랑은 자영업을 하고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퇴근하고 합류한 거예요. 네, 식사는 같이 하고요. 신랑이 아들 둘을 데리고 자고 저는 하루라도 편하게 자유로운 몸으로 자라고 저는 집으로 보내주죠. 그럼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자유부인처럼 홀로 편하게 자죠. 차만 세울 곳이 있다면 어디든 캠핑장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매력의 차박 캠핑.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이정근 씨 가족의 달달한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리요. 뭐 그냥 화면만 봐도 보입니다. 저만 느껴지죠?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을 벗삼아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고. 한 명도 차박. 솔직히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엄청 바쁜데 주말이나 뭐 쉬는 날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긍정적이에요. 너무 좋고.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바비큐로 차박 캠핑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요.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감성까지 가득한 이 순간을 누리면서 꼭 챙겨가야 할 캠핑 상식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차박을 다니다 보면 이제 공식적인 야영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 주변 정리 문제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꼭 준비하셔서 내가 왔던 그 흔적을 최대한 없애는, 그러니까 쓰레기라든지 주변 정리, 그리고 이제 모닥불을 폈다면 꼭 화로를 이용하셔서 뭐 바닥에 잔여물이나 재 같은 걸로 놓고 가지 않도록 그 주변을 깨끗이 하고 떠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쉼터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차박 캠핑의 매력. 그 끝은 어디일까요? 보니까 이제 낭만도 챙기고요. 또 간편함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빠가 고기 구워준 거 어땠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을 때보다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예, 뭐 거창하게 준비해서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지인들과 아니면 혹은 가족들과 아니면 혼자도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고 좋은 추억 되는 여행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세요.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면, 자동차와 떠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이 정답입니다. 네, 정말 요즘 차박 캠핑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TV에도 자주 소개되다 보니까 많이들 도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캠핑을 갈까 하면 장비의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장소에 대한 제약 때문에 훌쩍 떠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 걱정 없이 정말 차만 있으면 떠나는 이 차박 캠핑, 그래서 더욱더 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요. 아무데나 막 캠핑을 또 할 수는 없어요. 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그리고 도시군립공원, 구규림임도, 사유지, 해안방파제 등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여도 좋고 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해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에서 취미 생활로 캠핑이 2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그만큼 우리 일상에 익숙한 취미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차와 함께 무거운 짐 걱정 없이 또 장소 걱정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낭만 여행. 여러분도 이 일상에서의 낭만을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차박 캠핑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좀 멀리 두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추억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